자, 병존의 의미를 볼까요? 병존. 자, 병존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접해서 둘다 있는 경우. 자, 이게 병존입니다. 병존. 자, 동화는요. 서로 다른 문화가 접해서 A가 우월하다, 우세하다고 할때 B가 여기에 흡수되어 버리면. 자, B가 흡수되어 버리면 이것을 동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화입니다. 그다음에 융합. 융합은 두 개의 문화가 접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면 이것이 융합입니다. 자, 그래서 병존, 동화, 융합 세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 병존은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나라에 중국인 거리 있죠. 차이나타운. 그리고 미국에도 우리 한인타운이 있죠. 문화 병존이 되겠습니다. 그 동화는 뭐냐면 우세한 백인 문화에 인디언 문화가 흡수되어 버리는 거. 그리고 융합은 자, 뭐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불고기, 그다음에 이탈리아 스파게티, 불고기 스파게티.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김치,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미국의 햄버거, 김치 햄버거,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것들도 다 문화 융합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화가 합쳐져서 제3의 문화가 형성되면 문화 융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화 변동을 통해서, 자기 고유한 문화가, 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문화 지체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문화 지체는 뭐냐면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는 빠른데, 자, 그림 그려보면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는 빠른데 비물질 문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자, 그러면 이게 간격이 생기죠. 이것을 문화 지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화지체 예를 들어볼까요?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자동차는 많이 보급됐는데 자동차 예절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영화관은 많이 생겼는데 영화관에서 소란스러워요. 예절을 안 지키죠. 그리고 지하철이 보급됐는데 그 지하철 내에서 제대로 이제 뭐랍니까? 지하철 예절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이 전부 문화지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는 빠르고 거기에 비해서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는 느립니다. 자, 그 말의 뜻은 비물질 문화와 물질 문화 간에 시차가 발생하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술 지체라고 합니다. 기술 지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문화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